자, 먼저 651일 만에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기대도 되고 걱정도 사실 많습니다. 위드 코로나 뭐가 달라질까요? 오늘부터입니다. 오늘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의 1단계 시행이 되고 일단 모일 수 있는 인원수가 달라집니다. 지금까지는 뭐 4명, 6명, 8명. 근데 수도권 10명. 와. 비수도권 12명. 와. 코로나 아니더라도 사실 저렇게 모이기 쉽지 않은데 10명, 12명. 사실상 만날 수 있으면 다 만날 수 있게 된 거죠. 회식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, 이거. 그죠? 식당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.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야, 드디어 좀 뭔가 숨통이 트일 때 뭐. 하지만 방역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.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. 영화관, 야구장에서도 취식이 가능하다. 야구장에 치맥이 가능해지고 영화관에 팝콘이 가능해진다.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. 그리고 노래방 갈 수 있고요. 목욕탕, 헬스장 가능해집니다. 다만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심조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려가 됩니다. 어제가 할로윈이었는데 이태원의 할로윈은 너무 위험했습니다. 할로윈 한번 제대로 즐겨보자 해서 갑자기 오게 됐어요. 생각보다 사람 많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기회도 없었고 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시까지만이어도 충분히 즐기다 들어갑니다. 마스크 정도는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. 마스크 벗은 사람 조금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. 이태원 정말 빽빽했습니다. 아, 그리고 한 청년 인터뷰했잖아요. 어차피 뭐 내일이면 위드 코로나인데 뭐 이렇게 경찰을 단속해야 되냐. 자, 이런 마인드가 좀 걱정된다는 거예요.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사실 오늘 발표된 건 1686명이지만 주말이었잖아요. 그제까지가 2000명이 내일이 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. 그리고 확진자, 평균 확진자 수도 주 단위로 계속 늘고 있죠. 1500, 1300, 1800에 3일 연속 2000명대가 나왔다는 것. 손정희 변호사님. 중대본에서는 이 할로윈을 계기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크다. 걱정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. 어떻게 보십니까? 그것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위드 코로나 일정을 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단기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증 어떤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 체계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위드 코로나가 다시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고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또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. 어제 이제 이태원 거리에 모여 있는 젊은 사람들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. 젊음은 한때이고 이때 아니면 즐길 수 없는 나이대가 있는데 2년 동안 많이 참았기 때문에 분출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것도 고려해서 방역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당국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사실 학교는 여전히 11월 22일까지 전면 등교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. 아이들 생각해서 학교 생각해서 또 수능 예. 지금 준비하는 고3 생각해서 이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방역 지침은 꼭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